뭐 해보도록 합시다. 8메이지 갱플덱 한번 가봅시다. 총검사 덱이 뭔가요? 그런 덱이 있나요? 뭔가 지금 상당히 꼬였거든요. 뭘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다. 애매하다. 뭔가 이상해. 덱캡 먹읍시다. 아리 이용해서 아리 덱캡 주고 빌드업 할까? 그건 좀 빌드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감이 안 오거든요. 지금 6레벨에 리롤 해가지고 3H 2호 최적은 같이 갈추고 가야 될 것 같아. 아하. 별소호자로 가다가 전환하기도 별소호자로 가려면은 연은류가 있어야 돼요. 이템으로 좀 가기가 애매하거든. 그것도 방법인데 내가 욕심 부리고 있는 게 맞아요. 지금 솔직히 말해서 엄청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. 야 뭐야, 이겨버렸어. 연패 탈락했는데. 아 가다가 틀어야 되나? 나 진짜 고민되는데 지금. 아 이게 진짜 애매해요.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. 뭔가 별소호자를 가다가 틀까 아니면은 3에이지 2 우주의 적을 가다가 틀까가 좀 고민이거든. 이거는 일단은 가인을 넣고. 알았어, 이거는 별소호자 쪽 가다가 틀면 될 것 같아. 별소호자 쪽 가죠. 이거 아리한테 템 받고 쓰다가 갱플 나오면은 쇄골로 갈면 돼. 그 내가 너무 좁게 생각한 것 같아. 너무 굳이 무조건 우주의적 타려고 하지 말고 별소호자 쪽 타면서 스무스하게 8메이지까지 가봅시다. 갱플 하나에다가 메이지 8개 하려면 잠깐만. 야 9렙인데? 나 너무 늦게 알았어. 오케이 일단 이겼고 생깁시다. 랩업 템포로 가져갑시다. 나름 이거 좀 단단해 보이지 않아? 마무리. 레벨업 템포로 갑시다. 레벨업 템포. 투페. 어때? 멋지지. 어때? 멋지지. 오케이 나이스. 어때? 멋지지. 그러니까 초반에 우주 해적 안 나와서 너무 집착하는 것도 안 되는 것 같아. 대천사 먹어줍시다. 아 굿굿굿. 이거는 팔고 바로 아리 대천사 박을게요. 아 이게 지금 메이지 하나 찾아야 되거든? 한 번만 리로 해볼까? 일단 요거 이게 더 좋습니다. 이걸로 가고요. 생각을 하면서 갑시다. 아 중간에 우주의 적 마법사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노템이라 해도 굳이 그렇게 돈을 벌어올 것 같진 않아. 아 잠깐만요. 이거 카사딘 너무 잠깐만. 위치가 너무 사긴데? 야 잠깐 카사딘 왜 왼쪽 보고 있냐 갑자기? 근데 확실히 초반에는 아리가 진짜 좋아요. 대천사 그냥. 아 굿 굿. 여기 좀 세다. 여기 레드 루시안 좀 세다. 아 이거 졌네요. 아 이거 연승 이어나갈 수 있었는데 이성 레드 루시안이 너무 셌다. 레벨업 합시다. 레벨업. 이렇게 유지해가지고 그대로 구렛 가서 그냥 갱플 찾고 그냥 저거 뽀삐 팔고 가에 놓고 슬컨지 놓고 하면은 그냥 될 것 같은데? 나 이미 이거 성공했어. 잠깐만. 꼬르마무 꼬르마무 미래를 보러 왔다. 나의 갱플 랭크 궁극기 한 방에 모두 죽는 상대방이 보이는군. 보인다 보여. 따란 육마법사 갑시다. 연도 미리 넣어놔. 장갑도 미리 넣어놔. 야 막템 하나 뭐 갈까요? 가엔이랑 덱캡을 갈 거야. 나머지 하나는 뭐 갈까? 연운템 줘야 되나? 연운템 안 줘도 되지 않을까? 굳이 연운템을? 9렙 일단 가야 돼. 무조건 9렙 가야 돼. 오야 진. 아 이 진 에반데? 아 근데 내가 6메이지라 다른 애들도 세. 약해. 뽀삐 이상 좋고요. 그대로 레벨업 할까? 그대로 계속 레벨업 할까? 야 9렙까지 이거 달릴 수 있냐? 좀 애매한데? 아 이거 9렙까지는 조금 애매한 것 같은데? 믿자 믿으면서 갑시다. 쫄지 마세요. 저를 믿으세요. 와 아리 데미지 마라. 야 잠깐만 아리 데미지 뭐야? 구슬이 3번 왔다 갔다 하니까 적팀이 사라지는 마술?
레벨업 그대로 합시다. 야 제이스 필요하냐? 제이스 필요 없어. 레벨업을 눌러. 레벨업 오직 너도 레벨업 뿐이야. 아리 배치 차이 보여줘. 이게 바로 여러분 아리 배치 차이. 아리가 프리딜 넣으면 이렇게 이길 수 있죠. 너는 집읍시다. 신드라 럭스 니코 팔고 후대천사 가고 레벨업 두번. 야 이거 6별수호자 되는데 지금? 바꿔 바꿔 빨리 뭐 바꿔야돼. 6별수호자로 체인지. 아리 궁각만 이쁘게 나오면은 이길 것 같아요. 괜찮지 괜찮지 이거 나쁘지 않아. 그니까 구슬이가 후반에 힘이 빠 뭐하냐. 다리우스 개그맨이야 진짜. 롤체 안에서 맨날 멈춰있어. 띵 조냐 맞은 줄. 레벨업 한 번은 할만한데? 스페라도 더 앞에서 막아줘. 구랩 갑시다. 구랩 가요. 어 이 덱으로 구랩 갈 수 있어? 잠깐만 나 이때 구랩 가능해? 야 매점 만났다. 나니? 잠깐만 매점이 아니야. 야 뭔가가 하나가 없어. 이상해. 어? 어 이상하다 이거. 어 이거 메카 맞는데? 잠깐만 뭔가 하나가 없는데? 어 이상하다. 아이고 근데 각 이거 됐어. 나 이거 된 거 같아 벌써. 아리 2성 이거는 더 안 찍어요. 어차피 이거 교체할 거야. 아리 데캡 레벨업. 나 제라스만 나오면은 8메이지지. 거의 왔어 거의 왔어. 갱플 구렛가스 찾아야죠. 갱플이랑 제라스를 구렛가스 찾을 거예요. 소라카 2성 찍을까 말까. 소라카 어차피 팔거든. 소라카 어차피 파는 애야. 돈 아까워 안해. 고라파도 멋있어. 난 너의 과감한 그 판단을 존중해. 징크스만 잡다. 그렇지. 와 야 근데 다들 뭐 이렇게 구렛각을 보냐. 여긴 찍었어도 좋다. 오히려 좋다. 오히려 이득이다. 두 턴을 버팁시다. 두 턴 버티면은 딱 깔끔하게 구렛 갈 수 있거든. 하 이거 애매하네. 아 이거 애매하네. 인피복원 갱플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. 와 근데 야 쎄. 야 버틸만해 버틸만해. 충분히 버틸만해. 버틸 수 있어 버틸 수 있어. 야! 야 리오나한테 다음 턴에 구랩 가서 갱플 안 나오면 나 나가야 되는데? 나오겠지? 나 이거 안 나오면 솔직히 말도 안 된다. 지금 구랩 가서 갱플 찾읍시다. 아, 잠깐만 구랩 가서 갱플에다가 나 그것도 찾아야 돼. 생각해보니까 나 제라스도 찾아야 되는데. 어허 15% 믿냐? 버텼다. 버텼어. 복원 갱플 뭐야. 진짜 광다리우스. 야 왜 그 인피 복원 갱플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. 파동? 솔라리 하나 갑시다. 직업 매렸네. 아 이 판 졌으면 좋았겠다 차라리. 천천히 찾아봅시다. 난 왕자들의 천사야. 일단 기다려. 우와! 잠깐만 이상한 미래가 보여. 잠깐만 파동아 이상한 그 미래가 보여. 파동아? 아 아니야 미래 아니야. 아 제라스가 한 마리가 안 나오네. 폭파강 넣을까? 아 폭파강 넣을걸. 아 미스. 갱플 궁 데미지 1260.
아직 약해. 아직 조금 약해. 갱플 이성이랑 나와야 돼. 수면 맞추면 이길 것 같은데? 잘 버텼다. 보험용으로 벨코즈 삼성까지 찍어놔. 보험이 필요해, 보험. 뭐야, 이거. 야, 잠깐만. 갱플을 맨 앞에 두는 게 맞을까? 첫 타를 맞으면 안 되지 않을까? 공데미지 몇이야? 공데미지 몇이야? 2000. 2085. 아니, 게임이 너무 쉬운데요? 아, 이거 뭐 내가 뭐 할 것도 없는데? 게임이 너무 쉬운데? 아, 뭐 할 게 없어. 그냥 궁 한 번 쓰면 게임 이기잖아. 잠깐만, 이거 근데 배치 좀 봐줘야 돼. 이거 만화 약탈자 맞으면 안 되거든요? 이거 이렇게 해야 되겠다. 만화 약탈자 먹으면 안 돼. 왼쪽으로 도망가 있자. 역함. 궁 쏴. 갱플 궁 쏘면 끝난다. 끝났다. 연속 폭격. 잠깐만. 뭐야, 여기. 뭔가 이상해. 이 게임 뭔가 이상해. 왜 이래. 이럴 리가 없는데? 갱플 업그레이드랑 폭파강제 먹어야 될 것 같은데? 범위 증가! 아 맞아, 범위 증가만 나오면 돼. 범위 증가가 안 나왔어. 여기 괜찮아요? 여기 궁 쏘면 이겨? 제발 찌르지마! 게임이 너무 쉬운데? 코치, 코치. 진짜. 줄어. 이겼어, 이거. 만약 딱지 안 묻었거든? 와, 이거지. 이게 진다는 게 말이 안 돼요, 원래. 아, 빨리 들어가시고요. 아이고, 열심히 하시는데 이미 결과가 정해져 있는데 열심히 해서 뭐 하시나. 심심해. 아, 벨코즈 삼성이었어. 아, 억울해. 아, 죽지마. 안 돼. 내 벨코즈 삼성 보여줄게. 아, 왜 죽어. 에바야! 말도 안 된다, 진짜.